최첨단 항전장비, 다양한 임무 수행,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FA-50.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합니다. 항공기 한 대 없던 불모지의 땅에서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연락기 10대로 출범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한 대 없이 6.25 전쟁을 맞았지만 단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F-51 전투기를 인수하고 수많은 공군인들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 속에 빛나는 전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고 전승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 속에 F-5 도입으로 초음속 시대를 개막하고 항위성급 혼납기 이름으로 팬텀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항공력 건설에 기틀을 조성하기 시작. F-16과 F-15K를 도입하며 정예 공군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공군 전력의 성장에 발맞춰 국산 항공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 기본 훈련기 KT-1. 21세기 최신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등 우리의 손으로 명품 항공기들을 개발하고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온 끝에 최초의 국산 전투 FA-50이 탄생되었습니다.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영공을 위해 대한민국 공군이 다시 한번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파이팅! 오늘 전력화되는 FA-50은 레이더 및 각종 무장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 전투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전투기입니다. 다수표적 공시 추정, 넓은 탐지 범위로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이 우수한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임무 성공률이 매우 우수합니다. 야간 전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FA-50은 최대 4.5톤의 무장 탑재로 강력한 공격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포 및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 기본 무장은 물론 합동정밀 직격탄, 지능형 흑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무기 장착으로 적기 및 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정밀하고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전투기,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자부심. FA-50의 개발과 전력화는 해외 경공격기 시장 수출로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져 창조경제, 창조국방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향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 FA-50. 더욱 높게, 더욱 강하게 대한민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부대 체력 뒤로 돌아. 다음은 대통령께서 FA-50 전투기 비상 출격 명령을 내리시겠습니다. 비상 출격 버튼을 누르시면 활주로 좌측에서 두 대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출격 버튼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비상출격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통령께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비상 출경 명령을 받은 두 대의 FA-50 중 1번기는 즉시 전장에 진입하고 2번기는 최대 상승 기동으로 협동 공격하겠습니다. 에서 1번기가 고속으로 진입하여 최대 성능 기동으로 적기와 교전하겠습니다. 조종사는 지구 중력의 8배에 달하는 극한 상황에서 기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번기가 적 지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강화 공격을 하고 위협 회피 기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념식장 좌측 상공에서 공중 엄호 중이던 1번기 조종사가 협동 공격하고 최대 상승 기동으로 전장을 이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님의 긴급 출격 명령을 받은 FA-50은 가상 적기를 격추하고 적지를 공격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FA-50 국산 전투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큰 박수와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공군의 항공 통제기인 2737과 주력 수송기인 CN-235, C-130 수송기, 그리고 KA-1 경공격기가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념식장 좌측 상공을 바라봐 주십시오. 선두로 들어오는 공군의 항공 통제기 2737 P-4I는 기체 위 돌출된 레이더를 통해 한반도 전역의 공중 감시와 천여 개의 표적 탐지가 가능하여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다음으로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CM-235는 화물과 인원 공수 임무는 물론 특수전 부대 침투를 위한 종심작전 능력과 비포장 활주로 운용 능력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한 전천후 항공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 C-130과 KA-1 혼합편대가 기념식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C-130 수송기는 다수의 해외 작전에 참가하여 재해 재난지역 지원 및 국제 평화 유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T-1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공격기 KA-1 항공기는 각종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하여 표적 표시와 유도,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공중 통제 및 경공격기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축하 비행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총 30여 대가 참가하겠습니다. 진입 순서는 RF-16을 선두로 하여 F-15K, KF-16, F-4, 5, FA-50 편대 등이 기념식장에 진입하여 공군 전투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좌측 상공입니다. 지금 진입하고 있는 두 대의 RF-16 3매 전술 정찰기는 적의 저고도 지대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수호의 선봉인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에 F-15K 슬램 이글 전투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작전 반경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을 완벽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대응 시간과 우수한 저고도 기동 성능을 바탕으로 한반도 영공 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F5 제05 편대가 오색 연막과 함께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파이팅 팰콘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KF-16 전투기는 뛰어난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영공 방위와 평화 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F-4 팬텀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F-4 팬텀 전투기는 적의 심장부를 일격에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 폭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국 영공 수호의 최선봉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A-50 항공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TA-50 항공기는 제한된 공대공,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훈련기로 현재 차세대 전장을 이끌어나갈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과 방공 비상대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15K 편대가 진입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필승의 정신을 의미하는 빅토리 피치 기동을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빅토리 피치 기동은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의 수호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F-15K 전투기의 모습은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공군의 다짐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으로부터 비상출격 명령을 받아서 이륙했던 두 대의 F-50 항공기가 첫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우사 귀환하여 착륙하기 위해 전술 대형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좌측 상공입니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순차적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비행하기 위한 피치업 기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에프에이50은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5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12년에 첫 양산을 시작해 2013년 원주기지에 첫 실전 배치됐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FA-50의 완벽한 전력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FA-50은 최첨단 전자장비와 정밀 폭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부대와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추어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구현하여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약 15분간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대의 블랙이글 편대가 공군의 조국 수호 의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빅 에로 대형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상공 블랙이글입니다. 블랙이글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공군의 의지를 상징하는 펜타 대형을 이루어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대의 블랙이글이 영공 방위 임무 완수를 다짐하는 화살촉 모양의 에로 대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이어 왼쪽 상공에서 에로 대형입니다. 저희 블랙이글은 국내외 에어쇼 참가를 통해
국군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하늘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대형인 펜타 대형을 이룬 블랙이글은 오른쪽 상공에서 대형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은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선 모양의 카나드 대형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상공입니다. 블랙이글은 계속해서 현대를 재정비하여 대형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은 조국 수호의 든든한 반석,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여러분, 왼쪽 상공에서부터 블랙이글의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이어서 블랙이글은 고난도의 연속적인 대형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형은 국군의 고귀한 명예를 상징하는 스타 대형입니다. 이글 나우! 그리고 다음은 이글 대형으로 이름 그대로 푸른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린 블랙 이글의 대표 대형입니다. 지금 블랙 이글이 선보이고 있는 8대의 유기적인 대형 변경은 고도의 협동심과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기동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 각국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블랙 이글만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서 블랙 이글은 승리의 상징 빅토리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편대를 이룬 채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360도 회전하는 롤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항공기가 조밀한 편대 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종사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집중하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블랙 이글의 상징이자 우리 공군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왼쪽 상공에서 블랙 이글이 다시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곧이어 FA-50의 전력화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1번기 G에 맞춰 8대 항공기가 동시에 360도 회전하여 대통령님과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상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블랙 이글은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높은 기량과 항공 기술의 우수성, 뛰어난 정비 능력이 합쳐진 결정체이며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믿음직한 공군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블루밍 브레이크 기동으로 8대의 블랙 이글이 4대씩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며 일사불란함과 근접 교차하는 아찔함을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면 상공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블랙 이글의 특수 비행은 실제 불철주야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 조종사들이 펼치는 전투 기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된 블랙 이글 중 두 대는 왼쪽에서 그리고 다른 두 대는 오른쪽에서부터 마주보고 날아와 여러분 앞에서 교차하는 숨이 멎을 듯한 기동, 시저패스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바로 이어서 정면 상공에서 4대의 블랙 이글 항공기들이 진입하여 360도 횡전 후 다시 한번 아찔하게 근접 교차하는 박스 크로스 기동입니다. 다음은 두 대의 블랙 이글이 세 번 연속 교차하겠습니다. 이 기동은 항공기의 최고 선의 성능을 보여주는 기동으로 이 기동 또한 조종사 간 긴밀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왼쪽 다섯 대의 블랙 이글 편대를 관통하는 고난도의 기동입니다.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이제 블랙 이글은 여러분 앞에서 국민 행복과 사랑을 염원하는 하트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정면 상공입니다. 지금 하트를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동은 오늘 기념식을 주관해주신 대통령님과 방문하신 내빈 여러분께 드리는 블랙 이글의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대의 블랙 이글이 정면 상공에서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며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난초 모양의 올키드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면 상공입니다.
이끌은 강한 공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활주로 오른쪽에서 두 대는 아우토반 자동차 속도인 시속 200km 정도로 저속 비행하고 한 대는 시속 700km 이상인 고속으로 수직 원형 비행하는 고속과 저속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블랙 이글이 편대를 이루어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동은 넘버원을 제외한 나머지 블랙 이글이 두 번 횡전 비행하며 FA-50의 전력화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입니다. 이글은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난도 일자 대형을 유지한 채 선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표 지점을 은밀하게 공격한 후 귀환하듯이 왼쪽 한 대의 블랙 이글이 모편대에 역동적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두 대의 블랙 이글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태극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면에서 진입하는 블랙 이글 항공기들이 승리를 상징하며 다섯 개의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이 기둥과 같이 블랙 이글은 국군의 무한한 비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해주신 대통령님과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블랙 이글의 축하 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FA-50 전투기가 비상 출격 임무를 완수하고 단상 우측에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그만!
네, 차렷! 뒤로 돌아!